6월 10일 지방직 문제 한번 볼게요. 너무 쉬웠어요, 사실. 변별력 없을 정도입니다.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직무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뭐예요? 직무제예요. 전화 몇 번일까? 1번입니다. 2번. 폐쇄형 맞아요. 그죠? 직무제는 뭐죠? 개방형이고요. 일반가 양성 지향한다. 계급제 맞고요. 전문가 양성이란 뭘까? 직무제였을 것 같고요. 아, 좋아요. 탄력적 인사관리가 용이한 게 계급제죠. 왜? 그 이동이 주로 수평이동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박스로 한번 해놨어요. 박스 잠깐 볼게요. 직무 중심은 직무제고 사람 중심 뭐라고요? 계급제죠. 써놨어요. 사람 중심에다가 개인의 능력, 자격 중심 나옵니까? 하여간 사람이나 무조건 뭐라고요? 계급제예요. 하나 더 할게요. 이 중에 민주화 강한 게 뭐라고요? 직무제입니다. 개방 때만 그래요. 쭉 놀아보실래요? 사기 높은 게 뭘까? 사기 높은 게 뭐예요? 사기 높은 게. 계급제예요. 사람이 들어가야지만 사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리더십 활용이 좋은 게 뭘까? 리더십이 나오면 머릿속에 리더십은 뭘까요? 사람 개념이에요. 여러분, 헤드십은 직무 개념이라면 리더십은 사람 개념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튀어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계급제예요. 하나 더 할게요. 제도 유지 관료 비용이 비싼 게 누구죠? 직무제고. 권한 책임감 명확한 게 뭐라고요? 네, 명확한 게 직무제예요. 됐죠? 그 다음, 저런 말 있죠, 여러분들이. 직무제가 권한 책임감 게 명확합니다. 외부 환경 대응력이 강한 놈이 누구예요? 직무제고. 하나 더 쓸게요, 여기다. 직무 변화 대응력이 강한 놈 누구예요? 맨 밑에 쓰세요. 이 플러스 쪽이. 직무 변화 대응력. 이 말이 나오면 뭐 한다고요? 이게 강한 놈 누구라고요? 계급제가 강하고 직무제가 약해요. 이쪽이 계급제고 이게 뭐라고요? 직무제예요. 됐습니다. 다시 외부경 대응이 강한 놈 누구라고요? 이쪽이 강하고 이쪽이 약했죠. 왜? 개방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직무가 변화할 때는 직무제는 대처가 안 돼요. 철저히 구분했기 때문에 대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떨까요? 이동이 되니까 직무가 변화해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확인합시다. 정답은 1번에 몇 번? 1번. 다 맞췄죠, 이거는? 두 번째. 아이, 민트 보고 중용 아닌 거. 이런 건 뭐 틀리면 진짜 안 되죠. 뭐가 있을까? 단순 구조. 또 뭐 있었죠? 기회 관료제. 그 다음 뭐예요? 전문 관료제. 또 뭐죠? 사업 부재 구조. 마지막 뭐죠? 에드아 크라스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민트보 분류예요. 그러니까 아예 해당 없는 건 뭐예요? 처음 본 질문이죠? 홀라크라스죠. 홀라크라스. 지난 번 4번이에요. 너무 나온 김에 근데 홀라크라스를 써놨어, 내가. 홀라크라스가 홀라가 뭘까? 그 홀로스에 나온 말인데 이 홀로가 뭐라고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홀로스에서 만들어진 말이 뭘까? 이게? 이게 지금 영어로 이렇게 된 거예요. 홀. 됐습니까? 홀. 홀이란 말이 그렇게 만들어요. 전체. 통 이런 뜻이잖아요. 또 클라스는 통치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른바 전체를 특한 통치를 말한다 말 나와요. 무슨 뜻일까? 권한과 결정은 상위 계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전체에 널리 분배되어 있단 말 나옵니까? 됐습니까? 이게 홀로클라스란 뜻인데 이게 거의 써 있을 것 같아. 내가 써놨는데 혹시 자포스라는 기업 아세요? 자포스 아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의류 신발 온라인 업체인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있어요. 얘들이 쓴 대표적인 경영 원칙이 이 홀로클라스라는 거예요. 이 홀로클라스라는 건데 얘들이 뭐냐면 계급을 없애고 관리자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모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수평화시키는 통치구조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홀로클라스예요. 됐습니까? 이 경영 철학을 워낙 좋아했던 누가? 아마존이 2018년도에 얘를 매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포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존에서 뭐한다고요? 자포스의 독립경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미국 서부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기업이 자포스예요. 대단한 기업이에요, 기업이요. 그 얘들이 이제 뭐냐면 이런 얘기 잠깐만 합시다. 얘들이 계급도 없애고 관리도 없애고 완전 수평구조로 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때 왜 온라인 구매할 때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있을 때 전화번호까지 휴가라고 할까? 무지 어려워요. 홈피 보시면 끝에까지 커서를 탁 내려둔 거예요. 끝에 요만한 걸 줄 서 있어요. 자포스는 안 그래요. 자포스는 아예 홈피 맨 앞에 뭐 제일 크게 뭐예요? 전화번호 딱 써놔요. 그리고 전화를 걸겠죠? 걸면 여러분들 직원들은 사실 그 고객을 응대할 때 보통 몇 분 정도 응대하죠? 이러면 한번 해보면 길면 뭐 5분, 10분 이럴 거 아닙니까? 잡스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뭐예요? 5시간, 6시간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아주 편하게 누구나 응대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잡스의 경영 철학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포스라는 의류 신발 매장 안에 입점돼 있지 않는 제품이 있겠죠. 근데 고객들이 뭐 다른 A 제품 물어봤는데 우리 회사에 없어요. 없으면 어떡할까? 자포스가 어떻게 했을까? 아, 다른 매장에 안내를 해줘요. 여러분, 경쟁사 업체에 안내해 주는 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의 못하는데 자포스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워낙 기업가치가 워낙 크다고 생각해서 아마존이 뭐예요? 이걸 매입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마존의 경영 철학의 사실 핵심은 뭐라고요? 자포스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로크라스가 그래서 인기를 끄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 실제로 그 당, 오늘 주문하고 내일 배송 시스템을 갖춘 대표 기업이 자포스였어요. 이 물류 시스템을 받아온 애가 아마존이에요, 사실. 그걸 뺏긴 애가 지금 쿠팡이고요. 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포스가 정말 선진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던 대표 기업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집권하겠다고 분권하겠다고요. 완벽히 굳건하고 이 기업 자체가 뭐라고 한다고요? 위아래가 없어요. 완벽한 수평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포스의 홀로카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써놨죠, 거기. 됐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로버트슨이 주장한 내용으로 누가? 자포스사에서 뭐예요? 핵심적인 원리로 채택한 거예요. 민집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4번일 거예요. 근데 뭐라고 쳤죠, 이거? 다 맞췄을 것 같고요. 이제 3번입니다. 정책을 좀 모인다는 설명을 옳은 것을 볼게요. 아, 봅시다. 호남 모형은 쿠바 미사일 사건? 이 말 나오면 두 가지예요. 앨리스 모형 아니면 뭐예요? 앤더슨 모형이에요. 앨리슨 아니면 앤더슨. 아실 거라 믿고요. 앤더슨 모형 뭐라고 했죠? 반대라는 설정했는데 오늘 앨리슨 표현했지만 틀렸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사이버네틱을 설명한다. 맞는 말입니까? 맞죠. 정답 몇 번? 2번이죠. 그 다음. 아,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 탐색, 플러스는 회피, SOP의 활용, 하나 더 할까요? 시행착오적 학습. 이런 말이 나오면 주어를 뭘로 해야 돼요? 회사 모형이나 연합 모형으로 해야 되겠죠. 회사, 연합, 타협 모형 또는 뭐라고 하죠? 회사, 연합, 타협 또는 카네기 모형이란 말하죠. 너무 쉽죠? 합리 모형은 만족할 레벨에서 의사결정 이루어진다? 에이, 이건 만족 모형이잖아요. 정답 몇 번일까? 2번입니다. 아까 했었죠? 인지가 나오면 뭘 찍으라고 했죠, 내가? 만족지라고 했었어요, 만족을. 정답 2번이고요. 4번, 순서 나열하는 문제 아닙니까? 1번이 뭐죠? 테일러? 테일러니까 가번이 뭐라고요? 19세기 후반기쯤. 나번, 오스본 갭을 언제예요? 80년 이후죠. 그 다음, 왈도 언제예요? 1968년쯤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0년대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겠고요. 아, 사이먼? 사이먼 건 언제죠? 1940년경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 순서죠. 너무 쉬웠죠? 그럼 어떻게 할까? 가, 라, 다, 나죠. 가란 다나. 정답 몇 번? 2번이죠. 5번. 엘트론과 다원주 이론인데 한번 보죠. 틀린 거. 고전적 엘트론은 다른 계층에 책임지지 않는다. 맞죠? 다른 계층에 책임지지도 않고요. 어때요? 비가시적이고요. 폐쇄적이고 또 뭐라고요? 그들만의 동질 문화가 있죠. 됐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번째. 밀스의 무슨 조건법? 이니까 뭐예요? 지휘조건 2죠. 또 뭐예요? 미국 전역이죠. 헌터는 뭐죠? 헌터는 명성 접근법이고 어디로 설명했죠? 애틀랜타를 설명했죠. 여기서 뭐가 나오죠? 군산 복합체가 미국을 지배한다. 여기는 누가? 에이, 다 필요 없어요. 담배 용기 자욱한 방에서, 그죠? 근데
기업일 때가 많았을까? 정치일 때가 많았을까? 미국 쪽 얘기니까 기업이 더 많았죠. 유럽 쪽은 얘가 많다고 말했지만 미국 쪽은 뭐예요? 얘가 많다고 말했던 게 헌터 얘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주어 바꿔치기 문제죠. 그러니까 밀스의 무슨 접근법? 주의 접근법을 사용하여라고 했었어야 될 거예요. 저는 몇 번일까? 2번이에요. 이거 맞았죠,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달은 권력에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한다. 그 달이 뭐라고 그랬죠? 엘리트가 일반 대중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말하죠. 달이 말하기를 엘리트의 지배와 엘리트의 존재는 다른 거죠. 다원주의만의 엘리트는 뭐예요? 지배자예요. 존재하는 자예요. 존재할 뿐이죠. 지배는 아닌 거죠. 됐죠. 그 정도. 4번. 바크라크 바라츠는 무설정이 의사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네. 이 장면입니다. 됐죠. 이게 광이죠. 정답은 몇 번일까? 2번일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6번. 예산 불성립입니다. 우리 건 뭐죠? 준예산. 해볼게요. 틀린 거.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깔끔. 현재 운영하는 뭐다? 준예산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죠. 두 번째, 세 번째. 가예산은 1개월 예산이죠. 잠정은 뭐죠? 수개월이죠. 이거 말 풀었었죠. 하지만 가예산 우리가 해본 적 있을까 없을까? 10대 운영한 적이 있어요. 10대 운영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4번. 잠정 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 회의 불필요하다? 가예산도 마찬가지고 잠정도 마찬가지고 국회 의결은 어차피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건 뭐죠? 준예산이에요. 정답 몇 번일까? 4번입니다. 아주 허접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맞추면서 너무 편했을 거예요. 그죠? 됐고 7번 보실게요. 옳은 거. 로크의 몹쓸적 이론은 난이도와 구체성을 강조했다. 맞죠? 그가 말하기를 인간이 어려울 때 열심히 한다고요? 쉬울 때 열심히 한다고요? 어려울 때 열심히 할 것이고 또 목표가 추상적 때 열심히 할까? 구체적 때 열심히 할까? 구칠 때 열심히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곧바로. 2번. 메슬로는 욕구 5단계에서 좌절 퇴행을 강조했다고요? 좌절 퇴행을 말하는 사람 누구죠? 엘더퍼죠. 그래서 엘더퍼의 욕구 3단계에서 좌절과 퇴행을 얘기했다 말했어야 되겠죠. 엘더퍼의 욕구 3단계입니다. 틀렸고요. 해크맨과 올드햄은 직무투성 이론에서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 누구 얘기예요? 이건 뭐 그냥 뭐 너무 쉽죠. 물음 얘기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뭘 내고요? 성과를 내고요? 성과를 내면 뭐가 나오고요? 보상이 나오고 그럼 뭐가 나오고? 만족이 나오는데 요 사이에 주관적 과정이 뭐가 있죠? 기대성. 이건 뭐예요? 수단성. 얘는 뭐예요? 유의성. 내가 물어볼게요. 보상의 가치가 뭘까? 1번, 2번, 3번. 보상의 가치. 3번. 보상의 매력 정도. 3번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 모든 뭐라고요? 주관 과정이죠. 다 곱하기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도 기대감이에요. 이건 부름 얘기지 해크맨 올댐 얘기가 아니에요. 한두 번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됐고. 그 다음 3번 틀렸고요. 엘더포의 ERG론에서 위생요인?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허즈버그 한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일까? 1번이에요. 아주 편안합니다. 8번 여러분 좋아하는 문제죠? LIBS입니다. 틀린 거.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맞죠? 그래서 함부로 비싸게 사지 말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가 부패와 낭비 시기였으니까. 맞는 말. 정부 활동에 대한 사업 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이 유리하다? 그럴 수가 없죠. 얘는 무엇을 얼마 주고 사는가만 나오지 왜 사는가 목적이 안 나와요. 목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업계획, 성과관리, 우선순위 파악이 다 안 돼요. 목적이 없다면 계획도 세울 수 없고요. 성과 파악도 안 되고요. 우선순위 파악은 더더욱 안 돼요. 됐죠? 정답 몇 번일까? 2번이에요. 3번. 통제지향적이다. 100% 맞고요. 마지막.
성격 파악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다니까. 목적이 없는데 성격 파악이 어떻게 돼요? 정답 몇 번? 2번이죠. 정말 허접하죠, 문제. 그 다음 9번째. 블랙스복 선언입니다. 글쎄요, 얘를 틀렸을까? 틀린다면 이것도 만만한데. 일종의 행정 재정리 운동이고요. 물어볼게요. 정부 재창조 운동이에요? 정부 재발견 운동이에요? 정부 재발견 운동이잖아요. 해볼게요. 이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비판했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는 구셀이 이런 말을 하죠. 행정이 경영에 비해서 능수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은 경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가치와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능률만 가지고 비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관료 후려치기를 철저히 비판하죠. 두 번째, 행정재정리운동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했다란 말 나옵니까? 아,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종사하는 회사원을 비교했을 때 능수성이 누가 높을까? 민간기업 회사원 능수성이 높겠죠. 그런데 공무원이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이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이분도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행정재정리운동은, 플러스 선언은 재창조라고요? 재발견이라고요? 재발견인 거죠. 재창조는 누구죠? NPM이고. 이 선언은 신행정의 태동을 가져왔단 말 나와요. 개소리예요. 신행정론이 68년쯤 된다면 얘는 뭘까요? 1983년에 나왔던 거예요. 시차가 달라요. 시차가 완전히. 한참 뒤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됐죠? 전화 몇 보니까 4번이에요. 책에 보시면 1983년 버지나텍에서의 연례학술원에서 나온 거라고 써 있어요, 그게. 근데 이걸 틀렸을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그래도 감을 맞췄을 것 같은데, 저는 몇 보니까 4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4번. 10번 보실게요. 옳지 않은 것. 기금은 탄력 운용이 됩니까? 왜? 예산 왜니까? 두 번째.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성 원칙이에요. 통일성이 예외가 돼요. 예외가 되는 거죠. 특별회계사는 일반회계와 달리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요? 기금도 받는데 다 받겠죠. 전 3번이고요. 기금은 통일성 예외가 됩니까? 하나 더 할까요? 단일성 예외도 돼요. 하나 더 할까요? 완전성 예외가 돼요. 통일성, 단일성, 완전 모두 예외가 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특별회계에서는 무슨 예외죠? 통일성과 단일성 예외가 되죠. 기금은 여기다가 완전성 예외까지 되죠. 정답 몇 번일까? 예, 몇 번? 3번일 거예요. 11번. 한도 푼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관 위임 사무 처리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죠? 원래 중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써요, 거기? 중앙과 지방이 공동 부담한다고요? 이건 주로 단체 위임 사무예요. 단체 위임 사무 원칙이 뭐라고요? 공동 부담이고, 교회 사무 누구라고요? 중앙 부담이고, 자치 사무가 누구 부담이죠? 지자체 단독 부담이에요. 원칙은. 아마 국고 보조금 얘기할 때 했을 거예요, 내가.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단체 위임 사무는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장이에요? 지자체 그 자체예요? 지자체 그 자체니까 2번 맞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 의회는 단체 위임 사무 처리를 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맞죠. 근데 뭘 안 되죠? 기관 위임 사무 처리할 때는 주로 만들 수 없죠. 기관 위임 사무를 의회는 받은 바도 없으니까. 장에게 준 거니까. 그 말이고요. 중앙정부는 자치 사무에 대해서 무슨 통지를 많이 하죠? 합법적 통지를 많이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후적 교정적 감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기관 위임 사무는 합법 통제 플러스 뭐까지 하죠? 목적 통제까지 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강력한 통제를 받는 게 뭐라고요? 기관 위임 사무고 자치 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는 그런 강력한 통제를 받지는 않죠. 정답은 당연히 1번일 거예요. 12번 보시죠. 대표로제. 우리나라에는 양성취향 목표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 인사 제도를 통해서, 맞죠?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요?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답 2번이고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처리하고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폐단 피할 수 없고요.
4번, 채용전 사회화가 임용호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있다란 말 나옵니까? 이게 그런 뭐예요? 1차 사회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또는 다른 말로 소극 대표가 적 대표로 확보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게 그 얘기일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2번일 거예요. 쉬웠고요. 13번 진짜 많이 봤었죠. 킹돈의 흐름 모형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반. 아, 연합의 자원과 신념체계를 강조한다? 이거 누구 거예요? 이게 유명한 누구 거죠? 사바티의 정책 무슨 모형? 지지연합 모형 기억나세요? 지지연합 모형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서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공통의 신념을 갖고 있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지지연합이 만들어지고 A연합, B연합, C연합, D연합들이 뭐예요?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지연합에 출연하는 새로운 정책의 변동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기억반 뭐라고 해요, 이거는? 사바티의 지지연합 모형이에요. 기억 제끼고요. 그럼 답은 나와요. 2번. 스웨트모스 나온 거 맞죠? 마지막. 문제 흐름, 정체 흐름, 또 뭐라고요? 정책 또는 정책 대안의 흐름이죠. 니은, 디귿인가 전화 몇 보니까? 4번이에요. 틀릴 수가 없죠. 14번.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에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이게 뭐예요? 순기능이에요. 이성의 사유예요. 이게 주로 순기능 말한다는 얘기예요. 합리성 개념, 순기능.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고 효과성은 뭐예요? 목표 달성도니까 2번 답이죠. 그냥 들어보죠. 너무 쉬웠고요. 아까 했는데 자율 책임은 공무원이 직업 윤리와 책임감의 기초에 전문가로서 재량을 발휘할 때. 그래서 자율 책임은 전문가 책임, 또 뭐라고요? 관료 책임, 자율 책임, 심리 책임, 주관 책임 말하는 거. 영어로 뭐라고 했죠?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였고요. 4번, 아예 지겨워요. 민주엔 대외민주가 뭐가 있죠? 대내민주가 있다고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이거. 정답은 2번이죠. 15번, 옳지 않은 거.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모를 때는 집중화 많이 벌어집니까? 잘 모르면 집중화. 좀 알면 뭐가 벌어질까? 관대화가 벌어지겠죠. 이런 집중화, 관대화를 막기 위해서 뭐가 생겼죠? 분포제한법, 강제배우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평정자가 평정기준 일정하지 않을 때 총계적 오류죠. 만약 일정하면 뭐예요? 규칙 오차, 항상 오차라면 일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총합적 오차, 총계 오차니까 맞는 말. 연쇄효과는 최근 초기 실적이나 최근 실적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건 시간적 오차죠. 시간적 오차인데 초기 실적이라면 쓸까요? 첫머리 효과고 최근 실적이라면 뭘까? 이건 막바지 효과죠. 얘는 그래서 연속과 아니라 시간적 오류를 말하는 거죠. 관대화 폐단을 막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강제 배분법을 쓰거나 또는 뭐예요? 분포제한법을 쓰거나. 아, 16번. 이게 좀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죠. 일단 IGR 나오죠. 라이트는 정부 간 선거권력 관계와 기능적 의존관계를 기준으로 IGR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아까 했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였죠 내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방, 주, 지방이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연방, 주, 지방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대등 권위 모형은 연방, 주, 지방 정부가 모두 동등하다? 이걸보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아요. 얘와 얘가 동등한 것이고 얘와 얘는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아마 이걸 틀지 않을까 싶어요. 좀 생각해. 됐죠? 내가 그림을 어떻게 다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책 보시면 그려져 있어요, 이거? 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포 권위 모형은 그대로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뭐예요? 수익적 통제관계죠. 포함관계고. 이건 맞고요. 중첩 권위 모형은 뭐죠? 연방, 주, 지방정부가 서로 독립돼 있으면 협력된 거예요. 이게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가 가장 뭐라고요?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16번 틀지 않았을까 싶어요. 16번. 16번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독립으로 완전히. 완벽 독립이 아니에요.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주종 밑에 지방 정부가. 됐죠? 요거 1번. 틀린다면 하나. 그 다음 17번. 배운듯이 많이 풀었던데 이거. 틀린 거. 도전적 목표와 임무.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이거 볼까요? 배운듯이 맞잖아요?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맞죠? 상황적 보상과 예외관리란 말 나와요. 상황적 보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일 잘하면 돈 더 주고, 일보다 문 깎아버리고. 또 한 가지 볼까? 예외관리 볼까? 일상 업무는 맡기고, 특별히 예외적 업무는 뭐 한다고요? 윗사람이 하겠다는 겁니다. 윗사람이 예외적 업무를 하고, 일상 업무는 아랫사람이 맡긴다. 이게 완벽한 거래주십이에요. 그 다음,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갖도록 자극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지적인 자극을 준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촉매 리더십이죠. 그쵸, 게임 끝인 것 같고요. 그 다음, 18번. 우리 마무리 특강 마지막 시간에 무어의 공과적 창출을 했던 것 같은데, 해봅시다. 옳지 않은 거. 행정의 전화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이다. 어차피 우리 행정은 경영과 직접 비교한다고요? 아니면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으면 인정한다는 겁니다.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공한단 말로, 제시한단 말로 나와요. 다음 피해 설 줄 몰라요? 내가 새행정 3.0에서는 내가 아예 그 막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3.0. 근데 여기는 표시 안 했는데 써놨어요. 뭐가 나오죠? 거기 다음 페이지 있는데. 전략적 삼각형 모델에 뭐가 있죠? 거기 박스 바로 위쪽에. 정당성과 졸업부 나옵니까? 이거 하나. 공적 가치 형성. 이거 하나. 또 뭐라고요? 운영 역량 형성 하나. 요 세 가지가 전략적 삼각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창출을 위해서는 정화성과 지원확보가 필요하고요. 공적 가치 형성이 필요하고요. 현성이 필요하고요. 운영 역량도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삼각구도를 가지고 가창출을 이뤄나야 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됐죠? 내가 그래서 아마 새행정 3.0 그 프린트물 나와드리는 데는 아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그 그림 보시나요? 그림 앞에 보세요. 맨 앞에. 그림 앞에. 그 삼각형 돼 있어요, 거기? 정당성 지지 나옵니까? 됐죠? 그리고 그 운영 역량 확보 나올 것 같고요. 공적 가치 또는 공가치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접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끝내 봅시다.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문제 계속 볼까요? NPM을 계승하여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 에이. 여러분, NPM은 가치가 없죠. 목적이 없죠. 하지만 가치 창출로는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어요. 됐죠? 잊지 마세요. 가치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이죠. 이건 물어도 풀 거예요. 3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정부 해제들은 가치 실현에 힘써야 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경영과 다른 점 뭐라고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이 다른 단점이에요. 이거 100% 남겨줘야 됩니다. 됐고 이제 우리 19번. 아 너무 쉬워요. 그죠? 아몬드 추출 파벨, 힘의 상징이니까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을까? 알몬드와 파벨이 있는 건 뭐라고요? 상징 아니면 추출 찾아야겠죠. 상징이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다 맞았죠? 그 다음 20번. 틀리면 안 되는 문제 20번. 마그너는 독일의 경제학자인데 아실 거예요. 경제 발전에 따라서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제 증가로 인해서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 여러분,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민간이 커진다, 공공이 커진다. 공분 확대가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됐죠? 마그너 법칙이고요. 피콕과 와이즈만은 아시죠? 전이효과, 대체효과, 또는 뭐라고 하죠? 점검효과라 말하기도 하는데,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또 다른 공공재원으로 대체가 되죠. 이게 대체효과 아닙니까? 피커 와이즈만. 맞죠? 보물병을 기억하세요? 정부는 생산성이 높아야 낮아요. 낮은 생산성이잖아요. 민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생산성 때문에 결국 생산성 격차가 나타나고 되고 예산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정부 서비스는 보물에 의한다 뭐라고 얘기하죠? 낮은 생산성. 또 정부는 뭐죠? 노동 집약성이 강해야 약해요. 무지강해요. 그 말이 무슨 말? 사람만 많이 관여시킨다는 겁니다. 생산성 떨어지면서. 마지막 4번 틀리면 안 되죠.
관료들이 자신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부서 예산을 증가시킨다? 이건 파킨슨이에요? 아니면 니스카인이에요? 이건 니스카인 예산 극대화 모형 아닙니까? 파킨슨은 뭐죠? 업무량 증가와 관계없이 공무원 수의 증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전화 몇 번 4번인데 이 정도 문제라면 거의 100점 나와야 되고 진짜 하나 틀린다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좀 놓쳤을 것 같기도 하고 요 질문 요거 하나 하고 혹시 모르는데 하나 그 뭐 여러분이 틀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뭐 9번 플러스 보선 시차 맞추는 문제 요거 근데 글쎄 적어도 두 개 틀려도 두 개인데 아무튼 이건 거의 100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아주 편안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거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군무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군무원도 뭐 엄청 어려운 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 개념 위주로 딱딱 숙제 나가야 돼요. 특히나 오늘 스타일 문제가 다 뭐냐면 다 이런 거예요. 개념적인 문제들이에요. 20번 개념적인 문제죠. 이따가 틀리면 정말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뭐 있다고요? 뭐 17번, 18번 다 개념적인 문제예요. 개념 강만 잡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뭐 다 그래요 지금 문제가. 그리고 이제 문제 중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9번 같은 게 이제 시기 문제였고요. 4번도 시기 문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념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빠른 스피드로 개념을 빨리빨리 숙지하고 딱 벌써 넣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거하고 실제 끌어내는 건 달라요. 됐죠?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서 내가 지식을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막 이러지 마세요. 막 공부할 때 막 혼자 막 하고 막 외우고 막 인질을 하고 이러지 말고 저기 음미를 하세요. 아 이건 이런 거 이건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자꾸 암기를 안 하고 이 보고 그냥 느끼려고 그래요. 근데 공무원은 안 그렇다고 공무원 이렇게 주어 바꿔치기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나오면 뭐예요?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파킨슨 법칙. 업무량 증가와 관계없이 공무수 증가죠. 제1법칙이 뭐예요? 부하 배정 법칙, 제2법칙. 업무 배정 법칙. 1법칙과 2법칙은 뭐라고요? 영향 주는 관계예요. 동일관계가 아니라. 됐습니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주관식으로 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객관식에 돼가지고 뭐 나와야지 판단하는데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읽다 보면 똑같아지니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무원 공부하는 것도 개념 나오면 빨리빨리 습득하고 외워주시고 내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자꾸. 혼잣말을 해보셔야 돼요. 혼잣말을. 여러분이 그걸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읽을 때 이게 보니까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읽다가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답을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20번 같은 경우 읽다 빠지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0번은 정답 4번이죠. 파킨슨 니스카넨. 니스카넨이잖아요. 됐죠? 떠올릴 수 있죠, 지금? 그리고 사람으로 이름 못 떠올리겠어, 사람 이름? 이런 거 틀면 돼. 해밀턴 뭐예요, 해밀턴? 중앙집권, 지방분권. 중앙집권, 제퍼슨. 지방분권. 먼노. 임기선언법. 무슨 관련법? 먼노와 무슨 관련법이에요? 역관직접주의. 임기선언법이니까. 선언마다 끝나야 되니까. 역관주의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안드루 잭슨 역관주의 누가 살인당했죠? 역관주의가 무너지게 된 배경에 누가 죽었죠? 가필 누가 죽였죠? 귀토 떠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안 떠올리면 그냥 당한다고요. 사실 문제 그런 식이에요.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알면 그냥 푸는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 뭐 법률도 보면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면서 합시다. 아무튼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나갈게요. 네, 다음 주 뵙죠. 감사합니다.